반갑습니다. 더 깊은 화학 분석 플러스 문제편입니다.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분석 플러스 문제편에 대한 교재 구성과 몇 주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교재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본 교재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워크북이 두 권으로 랩핑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자, 우리 이본 교재에는요, 문제편이라 그래서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. 반드시 개념은 끝까지 가지고 가주셔야 되죠. 자, 개념에 대해서 파이널을 대비하는 최종 점검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. 자, 이거 묻는 거잖아. 이거 알고 있니? 최종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개념을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개념편이나 기출 플러스 유형편처럼 세세하게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. 그러나 1강, 2강 혹시 기억나세요? 1단원에서 1강. 그 우리 화학의 유용성이라든지 탄소화물의 유용성. 자,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개정이 되고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, 그리고 좀 지엽적인 부분은 분명히 많이 좀 까먹지 않았을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세세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개념에 대해선 일단은 진행은 할 거지만 개념편과 기출 플러스 유형편만큼은 구체적이지 않을 거다. 자, 뭐 문제 위주다. 자, 보세요. 올해 3, 4월 두 번의 시험이 있었죠. 교재 편집상 본 교재에는 3월달 문제까지는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묻는 게 이거잖아. 개정되고 나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돼. 이 내용은 그대로 있어. 등등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평가, 문제에 대한 분석, 그리고 자작 문제가 쭉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연습까지 실전 대비를 할수 있는 파이널에 들어가는 최종 점검 단계의 문항이 많이 실려 있다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문항 수에 대해서도 많이 물으시는 것 같은데 평가 문항과 물론 단원별로 다르겠지만 자작 문항이 거의 1대1 수준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워크북에는 올해 시행된 3월, 4월 문제가 모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.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서 매주 주차별 과제가 업로드 되어 있던 게 책으로 묶여져서 손글씨 해설지와 같이 나와 있는 약 200페이지로 구성된 워크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평가 문제는 여러분 5번이 기본입니다.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. 자, 이 워크북 문제를 푸실 때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라고 섣불리 넘기시면 안 되고요. 이거 묻는 거지, 이거 묻는 거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형태대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평가 문제를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. 그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 출제가 됐던 매주 업로드가 됐던 주차별 과제가 묶여 있다.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라든지 그런 걸 오답할 수 있는 또 다른 부교재가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0주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. 조금 전반적인 개념을 빠르게, 중요한 개념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되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을 거다. 문제 위주의 강좌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10주차로 완성이 될 거고요. 파이널 전에 한번더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.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고요. 우리한테 뭘 묻느냐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를 딱 봤을 때이 문제가 뭐지라고 멘탈이 나갈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철저하게 기출 문제가 분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인 강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6월 17일 날 현장이 개강되기 때문에 6월 18일부터 우리 인강에서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10주 완성으로 해서 파이널을 최종 대비하는 강좌다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6월 18일이죠. 네, 1강에서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